서울 송파구의 한 소형 아파트입니다. 이 아파트를 사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? 21평형입니다. 방 두 개에 거실 작은 하나인 것입니다. 23년 된 아파트, 무려 가격이 8억 대입니다. 23년 된 아파트 가격이 8억 원대. 예, 맞벌이 부부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지 않고 문화생활 안 하고 20년을 모아야 살 수 있는 집값입니다. 30년 전과 비교하면 직장인 월급은 4배 오른 데 비해서 집값은 10배 가까이 오른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재보궐선거 이후 여당은 무주택자와 청년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최장 30년 만기를 4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이 송영길 의원의 경우 무주택자에 대한 90% 대출 규제 완화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. 자, 이에 대한 민심은 어떨까요? 소위 영끌에서 아파트를 샀다는 30대 신혼부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. 어떤 생각일까요? 예전에 살던 집은 거의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인데 어느 정도 수리를 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층간소음이라든지 뭐 녹물이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외풍이 너무 심해서 뭐 겨울에 예, 추위에 이제 떠는 또 아내를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지난해 9월 25평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. 당시 가진 자본금은 5억 원 정도였는데요. 지금 산 아파트의 가격은 무려 9억 7,700만 원, 거의 10억 원대입니다. 이 30대 직장인에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. 그래서 모자란 돈 어떻게 충당했냐면 뭐 보험담보대출을 냈고 그다음에 제 신용을 담보로 신용담보대출도 했었고 그다음에 부모님 차용증을 이제 쓰고 이제 돈을 또 개별적으로 빌려가지고 대출 원금 조금 더해서 200~4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. 200~40 몇 년 동안 갚아야 되나요? 30년이라고 알고 있어요. 저희 맞벌이는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가격이어가지고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원금 이자만 약 230만 원.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. 영끌에서 아파트를 산 후에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아기 옷은 대부분 중고 거래를 이용하고 있는 정도입니다.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? 78만에서 80만 원 정도를 원금을 갚고 있고요. 나머지 대출들은 다 이자만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저희는 뭐 0.01%에도 지금 뭐 우대 혜택을 받느니 마느니 하는데 그렇게 기간과 비율을 더 늘려주면 그걸 감당을 할 수 있을까? 대출 기간과 비율을 늘려줘도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난 청년들의 부담만 커질 거라는 입장인데요. 그렇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생각은?